안녕하십니까? 한국나림가족연합회 회장 박춘선입니다. 12월 바쁘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단체에서 주최하는 제1회 나림가족의 날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나림국의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일들을 도와왔습니다. 그중 의료비 지원에 관한 서명운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청원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 정부 난임부 지원 사업이 시작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매년 정부 지원으로 소중한 아가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2005년 난임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이를 모자보건법에 불임 대신 난임 용어로 법 개정을 시키는 노력 과정들은 결코 쉽지 않았으나, 난임 부부가 아이 소망에 대한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졌음을 현장에서 보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난임 부부는 임신에 대한 의지가 강한 분들입니다. 부모에 대한 의지가 강한 분들입니다. 따라서 난임 가정이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는 것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바람일 것이요, 국가적으로는 인구 증가 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난임의 문제가 더 이상 개별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전환되어야 하기에 저는 제1회 난임가족의 날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행사에 축하와 격려를 해주시기 위하여 저와 같은 마음으로 동행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의 마음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진 위원장님께서 지금 바로 옆에 앉아 계시다가 급한 지금 연락을 받고 잠깐 나가셨습니다. 제가 대타로 좀 올라왔습니다. 우선 전국의 난임가족 여러분, 또 난임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함께 이 자리를 빛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동갑 출신 국회의원 신동우입니다. 여러분께 고백할 일은,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의 일을 잘 몰랐습니다. 난임이라는 용어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바로 우리 박준선 회장님, 저희 지역에 살고 계신데 만나 뵙고 그간의 여러분들의 노력을 듣고서 감동을 받아서, 아, 저도 이 일에 이제 동참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부터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부림은 이제 난임이라고 해야겠죠. 이제 개인사로 알았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 고통, 이렇게 알았지, 이것이 우리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잘 안 했습니다. 아니,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우리 박준선 회장께서 오랫동안 끈질기게 노력을 하셔서 사회 메아리가 돼서 돌아오도록 해서 법을 고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는 1년에 8,000명씩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랍고 감동적이고, 저도 이 자리에 이제 와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큰 노력과 업적을 기울여 주셨던 우리 박준선 회장님, 또 함께 협회에서 얘기하셨던 여러 가족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고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듣기로 이제 새롭게 우리 난임가족 협회 활동이 지경을 넓히는 지경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함께 노력을 해서 이제 단순히 새 생명이 태어나도록 돕는 현재의 업적을 넘어서서 여러 가족들을 정서적으로 돕고 또 새롭게 고통을 나누는, 또 고통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정서적 사업까지 새롭게 시작을 하신다는 말씀 듣고 저도 힘을 보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름 전에 제가 첫 손주를 얻었습니다.
생명은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모든 국민이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보건복지연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2의 낙인 가족의 날 기념식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 앞에서 영상을 보면서 지난 거의 10년인가요? 10년 세월 동안 우리 그 박준선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 낙인 가족 그 회원 여러분들 정말 많은 고생하셨다라고 하는 거를 짧은 영상이지만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우리 저기 그 신동 의원님께서는 같은 지역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뭐 특별히 알아서 온 건 아니고 제가 이 문제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출산 문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이 난임 부부들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그 진행되는 걸 보니까 난임 시술을 하면서 여러 이제 의료기관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가 정말 잘하는 곳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잘 공개가 안 되고 해서 제가 이번에 그 모자보건법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개하는 거, 자료를 공개하는 부분을 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 자리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물론 제 주변에도 난임 때문에 고민하는 후배들이 많이 있어서 또 이제 개별적으로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말 그 개념을 바꾸신 것도 너무 잘했고 또 이 보험급여가 좀 더 확대되는 것 이거는 정말 모든 분들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국회 보건복지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 난임 시술로 인해서 산모의 건강이나 출생아의 어떤 건강 상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보다 더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과 책임성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렸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정말 낙인 가족 그 당사자분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정치권에도 알려주시고 많은 국민들도 알게 함으로써 이런 문제는 개인 가정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오늘 행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저도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주신 남윤인순 국회의원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어서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이신 송승민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손승미 인사 올립니다. 네, 제1회 난임 가족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처럼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한국난임가족연합회 박춘선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지금은 가셨지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또 신동우 서울 강동갑 의원님 또 남윤인순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박준선 위원님을 회장님을 뵐 때마다 정말 그 결연한 의지와 참 큰 열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큰 열정으로 보니까 참 많은 일을 하셨네요.
저는 부림에서 사실 난임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누가 이렇게 적절한 단어를 잘 생각해냈을까 그랬는데 바로 보니까 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네요. 아, 제가 한번 보고 참 놀랬습니다. 아, 저는 사실 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했습니다. 그 시절에 회장님께서, 박 회장님께서 저희 의원실에 자주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가야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이상하게 처음부터 이야기할 때부터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와닿고 정말 내가 꼭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저도 결혼한 지 8년 만에 아기를 처음 얻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공감이 돼서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새는 보니까 이상하게도 옛날에 비해서 난임 부부가 점점 더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아마도 결혼 연령이 자꾸 증가가 되고 또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직장 생활 스트레스 때문에 자꾸 난임 가족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국가도 이게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부의 문제구나 하고 깨닫기 시작해서 이제 체외 수정비라든가 인공 수정비를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전 아까 네 번으로 이제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김성 부부 보셨죠? 김성 부부 몇 번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10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횟수에 제한 없이 정말 아기가 생길 때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저희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옛날에 대한가족계협회였어요. 그래서 산하제한을 하다가 2006년도부터 이제 인구보건복지협회로 이름을 바꾸고 이제는 출산 장려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난임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난임가족연합회와 더불어서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그렇지 않아도 MOU를 체결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MOU를 체결해서 함께 이 난임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데 서로 동의를 하고 앞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함께 할 걸로 믿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이렇게 모여졌는데 서로 간에 친목도 다지고 화합도 다지고 또 굉장히 말 못할 고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달래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승민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한국출산장려협회 박희준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저 소개받은 한국출산장애협회 박희준입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분이 오셨는데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축하의 날에 간단히 짧게 축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출산장애협회 회장 박희준입니다. 오늘 제1회 난임 가족의 날을 맞이해서 고명하신 여러 기빈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주위에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난임 가족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들 위해서 난임 가족 연합회에서 비록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번 행사를 진행해서 국민적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반갑고 한편으로는 든든하기까지 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나라 인구 우리 이제 합계 출산율 보면 작년에 우리 1.19명으로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에 한참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요 보건복지부 인구보건복지협회 그리고 280여 지자체에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장려를 위한 길에는 민간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군이고 또 저희들 같은 민간단체는 얼병이라는 개념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마침 이 행사를 계기로 저희 한국출산장려협회도 앞으로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난임가족연합회와 서로 손잡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박정선 회장님 그리고 우리 세 분의 우리 국회의원님 그리고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 우리 손순미 회장님 정말 평소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짧으나마 인사에 대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속에 탯줄을 더듬었습니다. 그렇게 꿈이 되어 우리에게 왔습니다. 아가야, 창조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 생명의 가장 고귀한 영혼, 사랑의 시작과 끝을 아는 하늘의 길을 새벽 동산에 이슬 되어 하늘이 되고 이 땅의 영원한 호흡이 되리라. 붉은 해가 나를 부르고 푸른 바다가 너를 향해 춤을 사랑이여, 살보다 부드러운 손이 있고 뼈보다 강한 발이 있구나. 너를 보낸 하늘의 한중 우리는 거룩함으로 노래 하리라. 손을 잡은 어머니의 태는 열처녀 등불, 창조지의 입김에서 흘러나온 조용한 울음소리, 긴 강을 흐르는 삶의 소사여, 신 앞에 마지막 남은 거룩한 순수여, 돌아가 울어야 할 모두의 그리움이여, 그대는 하늘과 빛에 사라지지 않는 무지개 되어 영원한 언약의 순결을 간직하리라. 생명수가 온 대지를 접시울 때 언덕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그대는 일곱 색깔 하늘을 모두 채우리라. 달려라 가장 넓은
대지에 품에서 축복의 물을 마음껏 흘리리라. 그대 하늘이여, 땅을 빌어 평화가 되리라. 창조의 울림이여, 영원한 생명이여. 창조의 울림이여, 영원한 생명이여. 대표님, 본부장님, 그리고 LG생명, 동무제약, 김형일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한꺼번에 잡아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겠습니다. 그럼 카메라 보시면서 활짝 웃으셔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본 협회의 비전과 가치를 알리고 아울러서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 가족들에게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널리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탤런트 김형일입니다. 한국난임가족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제1회 난임가족의 날 인식 개선 캠페인 활동에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14년 12월 5일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 박춘선. 안녕하세요. 저 방금 홍보대사 외출을 받는 김용일입니다. 제가 좀 나이가 있는데 이름을 받는 게 좀 이상하시죠? 제가 워낙 늦은 결혼을 하고 늦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지금 이제 겨우 12살
10살 아이 키우고 있어요. 저도 42이 넘어서 결혼을 했고 그 아이를 간단하고 정말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나님 가정 여러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아는 사람일 겁니다. 앞으로 제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서 그분들께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정말 너무 귀한 아이들을 가지더라고 애 많이 쓰시잖아요.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기정님이야 우리 스태프들 이 행사 마련하느라고 애 무지하게 쓴 거 알고 있습니다. 한 몇 개월 전부터 저 만나서 얘기하고 행사 준비하고 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셨으니까 정말 그게 잘한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이런 날이 매년 해마다 점점 커져서 나님 부부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민님 홍보대사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줄 믿고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공로상 감사패 감사장이 주어지겠는데요. 먼저 공로상입니다. 공로상 받으실 분은 LG생활과학 동국제약 주식회사입니다. 네, 공로상입니다. LG생활과학, 귀사는 아가야 보듬이 지원 공익사업으로 나님 가정이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되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따뜻한 참여와 협력을 해주신 것에 대한 공로를 높이 치하하는 뜻으로 이 공로상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5일 사단법인 한국나님가정협회회장 박춘선. 이어서 동국제약 주식회사입니다. 귀사는 아가야 보듬이 지원 공익사업으로 나님 가정이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되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따뜻한 참여와 협력을 해주신 것에 대한 공로를 높이 치하하는 뜻으로 공로상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5일 사단법인 한국나님가족연합회장 박춘선. 기업께서는 간단한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동국제약은 2009년부터 사단법인 한가연 아가야와 함께 저출산 극복에 소중한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딘 가족들에게 소중한 희망을 전달하는 사업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G생명과학의 이승원입니다. 뜻깊은 날에 소중한 상을 또 주셔서 회사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LG생명과학도 한가연 우리 아가야 협회와 함께 그리고 이렇게 나님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감사패를 받으실 분들입니다. 마리아 병원 아가운 여성 병원. 감사패 마리아 병원.
이 병원은 아가야 부등이 지원 공익사업으로 난임 가정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되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따뜻한 참여와 협력으로 애써주셨기에 모든 회원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태를 드립니다. 2014년 12월 5일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 박춘선. 네, 이어서 아가온 여성병원입니다. 감사패 아가온 여성의원 이하동문입니다. 박준선. 네, 이어서 삼성미래 여성병원입니다. 감사패 삼성미래 여성의원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패 삼성미래산부인과 이하동문입니다. 네, 이어서 서울여성병원입니다. 감사패 서울여성병원 이하동문. 네, 이어서 시흥병원입니다. 감사패 시흥병원 이하동문입니다. 네, 이어서 세화병원입니다. 네, 세화병원에 다녀오셨고요. 다음 이륜 여성의원입니다. 감사패 이륜 여성의원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패 혜성 선부인과 이한영군입니다. 네, 기념 촬영이 됐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조금만. 네. 조금만. 됐습니다. 네.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나오세요 그냥. 선생님도 나오세요. 네, 이어서 감사장을 받으실 분들입니다. 한국출산장려협회 주식회사 수준태 주식회사 주리산업입니다. 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노력으로 오늘 나인 가족의 날이 지정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행사가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 전에 2부 순서에 대한 소개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이 끝난 다음에는 한국 대표 문화예술단지인 워시코리아가 주관하는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성악가들과 뮤지션이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무대는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촬영 후에 곧바로 시작되겠습니다. 이제 참석해주신 예외분들 모두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념 촬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언니 미남이래요. 네, 그래서 공부를 잘 해주세요.
예. 하나 둘만 하자입니다. 하나 둘셋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이디 길길이에요.